소프트웨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소프트웨어 세팅하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세팅,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에서 준비하신 DXF 파일을 표지하셔야 됩니다. 켜주시게 되면 여기서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준비하신 파일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오른쪽 위에 런던알 모양의 유튜브 광고는 구글에서 구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파일이 왼쪽 위에 상단에 위치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까지 다 드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금 모니터 설정해 주신 다음에 SIP 플레이어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머신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